안녕하세요, 연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클렌징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유난히 피부에 관심이 많은 상태여서 스킨케어를 되게 꼼꼼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을 요즘 영상에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피부에 가장 중요한 클렌징입니다. 클렌징 제품을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자극 없이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주고 모공 사이사이 숨어있는 깊숙이 박힌 피지, 각질 등을 건강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약산성 제품이라서 이 피부 pH 농도를 깨뜨리지 않게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주는 제품인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얼만큼 오밀조밀한 이 풍성하고 미세한 거품을 만들어서 이 피부에 자극 없이 어쨌든 손으로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풍성하고 미세한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실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여서 작은 마찰이 있거나 제품이 바뀌면은 피부가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운드 어라운드 컴포트 그린티 약산성 클렌징 뽀득폼입니다. 기존의 약산성 제품들은 약간 미끄덩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런 미끄덩한 마무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약산성 제품이어도 뭔가 풍성한 거품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거품이 많이 나야 뭔가 세정이 더 확실하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마무리는 뭔가 뽀득하면서 피부는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돼야 아, 이 클렌징 폼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이 바로 그런 제품이에요. 라운드 어라운드만의 컴포트 그린티 말차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어서 약산성이지만 조밀하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주고요. 이런 손에서 일어나는 자극을 최소화로 만들어서 저처럼 민감한 피부도 저 자극으로 세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또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주는 카테킨과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E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저의 이 칙칙한 얼굴을 투명한 안색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한 번의 세안만으로도 수분 부족도가 30.2% 개선된 효과가 있었고요. 마무리도 당김없이 뽀득하게 개운함을 선사해주는 제품이에요. 저는 오늘 말차 볼을 가지고 세안을 해봤는데요. 올리브영 기획으로 이 제품이 두 개나 들어가 있고 말차 볼까지 들어가 있는 기획 세트를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먼저 말차 볼을 물에 충분히 적셔주고 손바닥 위에 클렌징 폼을 딱 짜서 말차를 말듯이 이렇게 손에서 둥글려서 거품을 내줍니다.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얼굴 세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사용해도 클렌징 폼에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말차 볼을 사용하니까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거품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라운드 어라운드의 약산성 클렌징 폼을 한번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